난정아, 내가 너를 버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중전마마, 자네들은 잠시 물러서 있게. 예, 모두들 물러가랍신다. 난정아, 내가 회임한 사실을 내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그리 섭섭하였느냐?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허면 마마께서 인연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시옵고, 인연의 머리와 발걸음을 미리 꿰뚫어 보시오니, 인연 죽전 마마가 두렵거든 두렵사옵니다. 중전마마, 인연 중전마마에 비하면 미천하고 미천한 한낱 버러지에 불과합니다. 중전마마께서 언제 인연을 밟아버리시지 않을까, 인연 두렵구두 두렵사옵니다. 난정아, 그만 그치거라. 난정아, 내 평생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마마, 그 말씀 참이시옵니까? 오냐, 내 약조하마, 허니 눈물을 그치거라. 네 고운 얼굴이 상하겠구나. 마마, 인연 믿겠사옵니다. 믿겠사옵니다. 마마, 인연 믿겠사옵니다. 믿겠사옵니다, 마마. 마마, 마마 믿겠사옵니다. 난정아. 마마. 중전이 나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음이야. 분명 회의만 기세를 몰아 나와 복성군에게 위해를 가려들 것이야. 이 일을 어쩐다, 어쩐다. 아니야, 이리 약한 마음을 먹어서는 아니돼. 암, 내 가만히 앉아서는 당하지 않을 것이야.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아남고야 말 것이야. 그런 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사오나, 경빈 마마께서 화급한 처지에 놓이시는 날이 오게 되면 인연 신명을 다 바쳐 마마를 구해드릴 것이옵니다. 신명을 다 바쳐 나를 구해줄 것이다. 마마, 금이옵니다. 들어오너라. 예. 마마, 지금 난정이가 중전마마와 함께 있사옵니다. 그래? 내 안 그래도 난정이를 불러들이려던 참이었느니. 금아, 난정이가 중궁전에서 나오는 즉시 데려오느라. 예, 마마. 나와 복성군의 구명줄은 난정이 그 애밖에 없음이야. 마마, 인연 궁금한 것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인연이 중전마마께 회임을 하시지 않으시겠다 천명하시라 진언드리지 않았사옵니까? 그리했지. 헌데, 그때 중전마마께 우선 회임한 사실을 아시고 계셨사옵니까?
그랬었군요. 중전마마께 우선 처음부터 인연을 믿지 않으셨던 것이었군요. 난정아,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처럼 어렵고도 힘든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더구나 하루하루를 천길 벼랑 위에서 살얼음판 걷듯이 살아야 하는 궁궐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느니라. 특히 너처럼 총기가 넘치고 가슴 속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어 장차 약으로 쓰일지 도구로 쓰일지 모르는 사람을 내 어찌 쉽게 믿을 수가 있었겠느냐. 마마, 하운데 지금은 어찌 인연을 믿으신다 하시옵니까? 내 실은 고육책으로 내가 회초리를 맞을 때까지도 너를 믿지를 못하였느니라. 내가 나와 경빈 사이에서 두길보기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느니. 허나 권례에서 내 거짓 퇴임 소문이 퍼지고 내가 폐서인이 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였는데도 내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면 한 번쯤 너를 믿어볼만 하지 않겠느냐. 환감, 또 환감하옵니다. 중전마마께 우선 인연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사옵니다. 인연, 평생 중전마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차를 대거라. 마마, 경비는 어찌하실 작정이시옵니까? 마마, 내 경비는 제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쳐넣을 것이야. 내 경비에 대한 사사로운 원한을 갚고자 함이 아니라 내 복중의 용종에게 걸림돌이 되는 자를 찍어내기 위함이니라. 마마, 인연도 경빈이 중전마마를 음해하고 핍박한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경빈의 간을 내어 씹어도 분이 풀리지 않사옵니다. 하오나 마마, 장차를 위해서 당분간만은 경빈을 그대로 놔두심이 장차를 위해서 좋을 듯 싶사옵니다. 장차, 장차를 위한 일이라니. 중전마마께서 대군아기씨를 생산하신다면 중전마마와 대군아기씨의 가장 큰 적은 경빈과 복성군이 아니오라. 원자기씨옵니다. 뭐라? 난정이 내 그 무슨... 마마, 경빈을 응징하시되 원자 아기씨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궐 밖으로 내치셔선 아니 될 것이옵니다. 아니되 아니되, 내 경빈만큼은 목숨을 부지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마마, 경빈을 응징하는 일은 인연을 믿고 맡겨주시옵소서. 내가 웬일이냐? 우리 마마께 오서 널 찾으신다. 그래, 마마께 오서 찾으시면 가야지. 따르거라. 저게 정말... 난정아,
우리 마마 처서를 잊은 게냐? 있기는. 얘가 어디라고 온 게야? 누구 눈에 띄면 어쩌라고? 누가 본들 대수겠느냐? 천하의 경빈 마마께서 내 뒷배를 봐주고 계시는데. 얼른 돌아가자. 그마, 실은 내게 용궁 구경을 시켜주러 온 게야. 용궁 구경? 그래. 내 꼬락 소리가 정말 보기 좋구나. 다시 한번 내 뒤를 밟으면 네 명줄을 따버릴 것이야. 내 말 명심해. 마마, 인연을 기다리고 계셨사옵니까? 기다리긴, 내 바람을 쐬러 나왔느니라. 헌데, 왜 이리 늦었느냐? 아, 예. 중전마마 깨워서 인연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으시오니 담소가 길어졌사옵니다. 그래. 헌데, 금이는 어찌 보이지 않는 게냐? 아, 날씨가 덥다고 연못에 뛰어들어 목물을 하고 있사옵니다. 목물? 예, 드시지요. 난정아, 중전마마의 심기가 어떠하시드냐? 마마, 어쩌자고 인연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셨사옵니까? 허투루 듣다니? 인연 분명 중전마마께서 회임을 하시었고 누차 되새겨드리기까지 했사온데 어쩌자고 인연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고 중전마마를 음해하고 핍박하셨느냐 이 말씀이옵니다. 음해하고 핍박하다니 내 그 무슨 말이더냐? 내 어찌 감히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 것이더냐? 마마, 이제 와서 꼬리를 빼실 작정이시옵니까? 매야? 꼬리를 빼? 2년 조금 전 중궁전에 들려 경빈 마마 깨워서 얼마나 불경한 짓거리를 저질렀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사옵니다. 중전 마마 깨워서 말씀하시면서 어찌나 분기탱천하시는지 2년의 오금이다 오그라 붙는 줄 알았사옵니다. 중전께서 이 사람을 어째 보시는 모양이신데? 해볼 테면 해보시라고 해라. 회임을 하셨다고 천하를 움켜쥐셨다고 생각하셨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셨음이야. 마마, 인연 앞에서 허세를 부려보신들 무슨 소용이 있사옵니까? 매야? 허세? 인연 생각엔 이번에 경빈 마마와 복성군께선 살아남으시기 힘드실 것이옵니다. 이런 발칙한 년! 내 어찌 아나무 인격으로 말짓거리를 내뱉는 것이더냐? 마마, 그 큰 목소리 아직 되시옵니까? 닥치거라! 참고 듣자니 들어줄 수가 없구나. 마마, 인연은 경빈 마마와 복성군 마마를 구명해드리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이번에도 인연의 말을 허투루 들으시어 참으로 사가로 내쫓기시고 사약까지 받으시려 하시옵니까? 매야, 사약? 하오나 인연, 일전에 약조해드린 바대로 경빈 마마의 목숨을 구해드릴 것이옵니다. 중전 마마의 진노가 크시니 인연의 힘만으로 미약할지도 모르겠사옵니다. 하오니 마마께 오서 중전 마마께 애원이라도 하셔야 하옵니다. 뭐라? 허면 나보고 중전 마마의 발목에 매달려 목숨을 구걸하란 말이더냐? 마마, 목숨 부지는 하셔야지요. 마마 깨워서 지금 받으시는 수모는 중전 마마 깨워서 대군 아기씨가 아니오라. 공주 아기씨를 생산하신다면 그때 가서 수백, 수천 배로 대갚아 주실 수 있사옵니다. 후일을 기약하라. 마마,
지금 당장 누구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하여도 결국엔 어느 분 소생의 왕자분 깨워서 대통을 이으시는가에 의해 승패가 나뉘는 법이 아니겠사옵니까? 이는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할 것이옵니다. 경빈 마마 깨워서 인연의 덕을 보아 목숨을 구명하시옵고 복성군 깨워서 보위에 오르신다면 인연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사옵니다. 난종아, 내 정녕 너를 믿어도 좋은 것이냐? 마마, 인연 맹세코 마마께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내뱉은 적이 없사옵니다. 인연을 믿으시옵소서. 오냐, 내 너를 믿어보마. 도총감 대감 일은 걱정 말거라. 조만간 방면이 될 것이야. 아우님, 나 좀 보시게. 예. 하지만 형님, 이거만큼은 도를 달지 말고 내 말대로 하게나. 예, 형님이 그리하라시면 그리합죠. 하지만 자네를 믿네. 갓바치 아저씨. 어, 난정이 왔구나. 난정이 왔느냐? 난정아, 혼사 준비는 잘 되어 가느냐? 예, 저 방백인 아저씨 좀 뵈려고요. 들어가자.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요? 분명해요? 암, 중년 남학계 우선 대구랑이 씨를 생산하실게야. 내 이름을 걸고 확실한다. 모두들 제 혼례에 꼭 와주셔야 돼요. 아, 가고 말고. 그래, 그날 보자꾸나. 예. 내 말대로 했는가? 예, 형님 말씀대로 아들이라 했소. 잘했네. 형님, 헌데 어찌 난쟁이에게 중전 마마께 오서 대군하기 씨를 생산할 것이라 말을 하신 게요? 난정이를 위해서나 이 나라 조정을 위해서나 난정이가 그리 알고 있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게야. 마마, 찾아계시옵니까? 오늘 밤이 오라버니와 합궁하시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내외분간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나 오라버니 안이석께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불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온지? 오늘 밤 두 내외분께서는 합궁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예? 오라버니 깨워서 지금 난정이와 혼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신랑 출 동계.
경신부 제배. 난정아, 이혜민, 네가 참으로 대견하구나. 지난날 이 몹쓸 애미가 지은 업보 따일랑은 모두 잊어버리고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돼. 난정아, 내 비록 천하를 손에 쥐지 못한다 한들 오늘 너와 혼례를 치른 일을 결코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야. 내 평생 성심을 다해 널 아내로 괴이는 이 마음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오늘 혼례를 디딤돌로 천하의 권세와 부귀를 소나기에 움켜쥐고 세상을 내 발 아래 조아리게 만들 것이야. 내 반드시 이 세상에 정난정 내 이름 석자를 깊이 새길 것이야.